하림댁이 바리바리 싸들고 길을 나섭니다. 일초 왔어. 대체 어딜 가길래 얼굴 가득 이렇게 꽃이 피었을까요? 든든한 짐꾼을 앞세운 하림댁이 찾아온 곳은 평촌역. 기차가 들어오자마자 하림댁은 보찜을 던져 넣기 바쁜데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하림댁은 요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아예 열차 바닥에 안방처럼 퍼질러 앉은 의령댁도 같은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미야까지 실고 오신. 난산꺼부지 부산꺼부지 끄먹어갖고 도시상 꼬알라고 안 그래. 의령댁 한테는 기차가 내 집처럼 편하고 만만한 자가역입니다. 기차가 그러면 기찻길이 하지. 응, 기찻길이 하지. 기차 오면 좀 많아 되게 늦었다. 그러면 그래 한 달에 얼마야? 2,000원. 그래도 헛가다 하면서 마산 구경도 가는데 큰일이다. 큰일이라니. 뭔 사단이 당당히 난 모양인데요. 기찻길 따라 바지런히 살아온 하림댁과 의령댁 이방구 한번 들어보시겠소? 멀건 대낮에 웬 연긴가 했더니만 가마솥에서 뽀얀 콩물이 폭폭 익어가는 중입니다. 손끝 매운 하림댁이 두부를 쓰는 날인데요. 이 손두부라는 게 옛날 방식대로 제대로 만들려면 여간 공이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하림댁이 하얗고 반듯한 두부를 만날 생각에 들떠 있을 무렵. 하는 게 딱 고래다 심은 애야. 고래다. 고추가 여기 말라비려가지고. 응시 말라비려서 그러나. 어머니가 그 두부 하는 날에는 아버님 혼자 놓으시겠네. 혼자 놓아요, 떼어가고 혼자. 하림댁 바깥 양반은 밭에서 열무와 씨름 중입니다. 자기 말을 운동한다 해도 내가 죽겠는데, 내가 죽겠는데. 예. 운동 삼아 하기에는 일거리가 지천인데 하림댁은 이 속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밭에서 뽑아온 열무단을 묵느라 저녁때를 놓치는 일이 허다하지만은 두부 만드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두부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굉장히 힘이 든다면 내가 하는 그만들어서 뭐 쌀 가지고 그냥 쌀 같은 거 가지고 쌀 같은 그런 거 가져가면 차비도 안 논다 이래. 그동안 하림댁 고생한 거야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죠. 산산하고 개근해가지고 꽃이 심어가 논 한 평 꽃이 한 건 주고 논 단마디 사가지고 철통 밑에 저 질 좀 들어가고 그리고 사가 조금씩 모았지. 그때부터 어머니 열무 해갖고 시장에 팔았네요. 시어머니한테 많이 두드려 맞았지. 바람 난다고 젊은 게 이거 땡긴다고 막 내가 시어머니한테 빚으러 먹는 데가 대가리 많이 두드려 맞았지. 다음 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두부를 싸는 하림댁. 마른 날, 굳은 날 가리지 않는 하림댁이 시장 갈 채비를 하는 중입니다. 어머니 좀 시락할 거 아닙니까? 에? 집에 좀 시락할 거 아닙니까? 시락은 신 사람이요. 참, 진짜. 아유, 그래도 이제 연세도 이탈한데. 시락 건다고 이제 실 사람 것도 내가 벌써 그만뒀지. 하림댁 내외가 찾아온 곳은 집 근처 평촌역. 역까지 짐을 옮겨준 닭간 양반을 보내고 하림댁이 잽싸게 짐을 실으면
차는 이내 묵직한 보따리를 싣고 달립니다. 기차 시간에 맞춰 늘 같은 시각에 타다 보니 기다린 듯 반기는 익숙한 얼굴들도 많습니다. 이웃의 안부와 소식을 확인하는 사랑방 같은 기차간이죠. 아, 언당 자주 다니니까 아시는 분? 예예, 맨날 차 타고 다니는 많다요. 언니 되지 뭐. 예, 집중 안 가나. 행전에 두부 할머니 하면 다 아시겠네. 하면 두부 할머니가 많아. 평촌역에서 하림댁을 실어 온 기차가 멈춘 곳은 마산역. 기차가 서자마자 급히 짐을 내리는 이는 한둘이 아닌데요. 대부분 평촌에서 온 하림댁 이웃들입니다. 승강기 앞 실랑이가 만만치 않은데요.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서두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옳거니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아야 장사가 잘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 다행히 하림댁은 늘 전을 펴는 곳에 짐을 풉니다. 엘리베이터 타기 난리래요. 난리지 원래. 마산역전 시장은 기차역 때문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장입니다. 갓 수확한 인근 지역 농산물이 모여 반짝 섰다가는 기차 시간에 맞춰 파는 번개 시장이죠. 본전 생각 없는 상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같이 고생한 걸 생각하면 천 원도 양보할 수 없는 의령댁입니다. 계란 누구의 좋은 때문에 다 나네. 내가 할머니한테 네가 나면 주지 마라. 계란이 좋습니다. 닭장에서 막 꺼내온 계란 자랑에 구수한 마케팅까지. 인물이 못 나면 그 전에 목에 그다 했는데 이거는 인물이 좋다. 모두 마당과 텃밭에서 거둔 것들인데요. 그나저나 하림댁은 두부를 좀 팔았을까요? 얼마? 2,000원. 장작불에 직접 쓴 큼직한 손두부 한 모가 단돈 2,000원. 살림꾼들은 알고 찾아오니 순식간에 통이 납니다. 평촌행 기차가 들어올 시각에 맞춰 반짝 벌어진 좌판은 금세 파장을 맞고 평촌 사람들은 약속처럼 모여 기차에 몸을 씻습니다. 7학년부터 8학년까지 적지 않은 나이에도 직접 농사지은 보따리를 안고 참 오랫동안 번개시장을 드나들었습니다. 고단해도 정직하게 살았으니 쪽잠도 달달 수밖에요.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에 경전선은 밀양 삼랑진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총 연장 315.2km의 간선 철도입니다. 평균 시속 50km로 사람과 마을을 이으며 달려온 느리고 따뜻한 완행열차죠. 이야기만 뒹구는 역에 장사하느라 끼니를 걸은 하림댁이 고구마를 쪘네요. 하림댁이 장사하는 사이 경로당에서 놀다 온 할아버지는 괜히 미안해집니다. 아버지가 놀러 가고 할망구는 돈 버리고 오고 그 재밌다 이거. 두부수리야 새벽같이 장사 나가랴 연일 종종거린 하림댁이 안쓰러운 할아버지. 두부하기가 뭐 장난이 아니다. 아, 이런 장난이 아니다. 부부가 의지해 노력한 덕에 사남매 자식 농사는 남한테 꿀리지 않을 정도는 됩니다. 21살에 시집온 하림댁과 한 이불을 덮고 산 지 50년.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고생도 참 많이 했죠. 일무 장사 쪼갠쪼갠 해갖고 공부시키라고 얼마나 욕받는 건데 할아버지 앞돌에서 이고 지고 막
그래가 오고 또 니아가 사가 니아가 밀고 땡기리고 막 그래가고 하고 해가 공부는 제일 것이 이제 고등학교 그냥 쉬고 큰 거는 큰 아들은 대학교니 쉬고 막내 아들은 마산 상고 넣어갖고 대학은 지가버려갖고 했고. 철두가 논면 맞이기로 시작한 채소 장사에 두부를 보태게 된 건 먹고 살기 위해서였죠. 할아버지가 허리 수술하고 나서 내가 돈이 없다 군게네. 군복이 할머니가 연세가 높아가지고 나는 안 아끼다 세대인 니 한번 해봐라 하모 용돈은 벌이 쓴다 군행기라 그래가 쫓겨 해봤지. 아야 그때 차 안에 엉크 사는 아이가 아이고 내 못 살기다 아이고 이 다리가 아리에 사서 이래 열에 실어 앉아있다 아이가 이거 전신이 앉는 자리다 이게 돌비 이거 나난 이게 구부정한 허리를 보니 의령댁도 장사 꽤나 한 것 같은데요. 해수론 40년 참 길고 고된 세월이었죠. 군마상, 군마상, 신마상 여기 그리 세 개 있었거든. 네. 그래갖고 이제 한 군데 마상 여기 딱 됐어. 아이고 이러면 이제 장사도 못 하는 기다 이래서 또 내나 그 따라고만 또 장사하게 되디야. 마르고 닳도록 들여다본 기차 시간표. 의령댁한테도 기차는 든든한 자식 농사 밑천이었습니다. 집안 마음 내가 39살과 몇 살고 예 그렇거든 우리 막내 아들이 예 그 업고 되면서 아이고 말만 할아버지를 모를 때가 있나 몇 년 됐다고요? 한 10년 됐어 저 할아버지 저 서가 있네 손자 옆에 저 서가 있네 10년 전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를 만나 의령댁은 아들만 5을 낳았습니다 오형제 뒷바라지에 늙는 줄도 몰랐는데 어느새 80줄에 서 있습니다.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누가 내 맘 날리요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 웃으면서 살아가보자 평촌마을 여인네들은 대부분이 하림댁이나 의령댁처럼 살아왔습니다 옛날에는 마산 가서 천원 받아 오면 크게 벌었다 했다. 그때는 열차 가면 후대 끊으러 가지. 여기 나가면 또 사람 잡지. 안 잡으려고 서말 이고 둘고 이래갖고 시카고 그랬다 이가. 요새 엄마는 세상이 좋노. 세상 좋자 늙어 빠지 삐자. 일몬하자. 이제 아들 집에 가야죠. 아들 집에 가갖고 또 뭐 이렇게 설산을 하고 뭐 갔다 옆에 못 잡히고. 죽는 사람 여기 내 집이 있지. 설산하고 빠다하면 그거 갖다 엮는다 아니나 죽는데. 평촌 바깥 양반들은 마나님들 장사에 대어줄 농사에 매달려 살았지요. 뭐 이파리, 뭐 열무, 네. 콩, 뭐 지금 집에 행은 답답하지. 이제는 마나님들. 아지고 타는 가슴 여름의 봄바람아 늘어지 그런데 철철이 구시렁대며 하던 뒷바라지도 이젠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평촌역이 폐쇄된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마음이 헛헛하니 말이죠 서산에 지네 평촌역이 마지막 열차 운행을 앞둔 전날 저녁. 뭐 차도 움직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기분나빠 죽었다 진짜. 경전선 마산 진주 구간이 복선화되면서 평촌역을 비롯한 7개의 역이 폐쇄된다니 이런 낭패가 없습니다. 없는 놈 던지기네요.
하만 군북 저 진성 가초 골사들 막 천연무 해갖고 밖에 뭐 여다가 팔아먹고 우주 사람 일하는 조사들 왜 지기로 내고 공전에 아이고 어머 차붙한자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우기 명예익을 내는 어쩔 수 없어 조사들 다 지긴다 이렇게 했어 내가 마산 여기 오갖고 내 포그럼에서 다 지긴다 그랬어 흘러간다 1923년부터 하루에 왕복 10번 기차가 섰던 평촌역은 평촌 사람들이 바깥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였습니다. 시린 마음 가녀린 손끝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사람들의 얘기가 철길처럼 이어져 온 역이 폐쇄된다니 어느 노랫말처럼 평촌역은 이제 남겨진 이야기만 뒹구는 텅 빈 간이역, 쓸쓸한 간이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평촌역에 마지막 기차가 들어오는 날, 하림댁이 시장 가는 길을 재촉합니다. 내다 팔만한 것들은 죄다 싸들고 나온 듯 평소보다 짐이 곱절로 많은데요. 의령댁도 손수레를 끌고 역으로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잘한다. 오늘 마지막 이렇게 해서 내가 비어가 싶었는데 아침에 장군이 약을 잡는다. 아니 네 아까 운전을 와 거래가 옵니까? 거래 아까서 여기 꼬무 손술. 아. 나는 맨날 거꾸로 끌고 간다. 저 금정까지. 오늘 마지막이라고 많이 예, 가져오신다. 예예. 예. 마지막이라고 막 가올 것도 없는데 작게 가서. 오랜 장사에 허리 펼 날 없었던 의령댁도 오늘이 지나면 허리가 좀 펴질까요? 마지막이라서인지 장사 나선 마을 사람이 유난히 많은데요. 무심하게 달리는 열차도 빈자리 없이 들어찬 보퉁이들이 곧 그리워지겠죠. 이제 모르지 어머니가 또 이리 온 방도 사람 없는데 이제 모른다. 열차 타놓고 좌우에 올라가야 된다. 여기 저 위죠? 좌우야. 그 경기 타고 시아빨 가야지. 버스 타고 가면 되거든. 버스 타고 가면 그 짐 내도 있을 수 아니나 밑에. 버스는 아 버스 밑에 버스가 시간 맞춰 되나. 여기서 여기고. 이거 지나오실게요. 지나 저 어제 산내에 있다. 이제 매일 만나시겠는데. 예, 맨날 만나지. 나란히 앉아 수다를 나누던 짝꿍도 기차간에서 보는 건 오늘이 끝입니다. 이래저래 모든 게 서운한 기차간입니다. 평촌 사람들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도 번개시장은 하림댁을 반기고 하림댁이 푸짐하게 싸들고 온 짐을 풀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밥 먹듯이 해오던 일을 더는 할 수가 없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마지막이 돼서 인심까지 후해진 의령댁. 야무지게 염은 열무처럼 마산역전 번개시장 노점에는 언제나 맵고 단단한 평촌 아낙네들이 있었습니다. 사가 안 하시면 못 온다 이 말이네. 예. 좀 이제 사가 땡기 엄청 새 도로가 나가지고 새 기차집이 나가지고 엄청 될까 봐. 그래가지고 우리가 1년에 돈을 많이 했었거든. 채소야 뭐 이렇게 가라고 오면 열무야. 근데 차로 올라가고 반성역이라 근데 20미나 들어가는 길 알아. 20미로 가려고 뭐 버스 지네버스도 다 가이고 또 버스 또 그 여기에서 또 터미널 내려가고 또 여기 가지고 용돈도 벌고 세상 구경도 하고 내다 파는 재미에 농사 짓는 재미마저 쏠쏠했는데 모든 게 아쉬운 날입니다. 차가 안 다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이전을 하는 거라 얘. 여기 이전을 하는데 이제 종전의 역보다는 멀지 거리가 그래도 또 익숙해지면 또 멋있는 거 농사 지갖고 막 할매들 요가 있는 거 있노 이런다
거든.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노력해서 버는 돈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팔았어요? 예, 다 팔았어요. 텃밭에서 애지중지 기른 푸성귀를 싸들고 다니던 보따리도 비웠겠다. 이젠 몸 편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 고생 보따리다. 고생. 팔도 생기면 예. 내일은 아니라도 한 번씩 나오실 거죠? 모르지. 나오겠습니까? 이제 교통이 안 좋은데 어찌까 안 들고 나오겠나. 이 기차 있을 때는 희한하더만 교통이 어찌 되겠지 모르겠네. 버스가 댕기는 버스가 있다 사다 버스 싣고 기차 싣고 하려고 하면 사람 할미들이 힘이 들어서 안 돼. 코앞 평촌역에 기차가 설 때야 시장 오는 게 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여기 폐쇄되면 아무리 정들었어도 시장 나올 길이 당장은 아득합니다. 자, 오 많이 다니다고 세워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먹어 사주네. 내려와서 잡사. 아유 그득에 박자로 차먹고. 형님, 원사랑님. 시부리가 버렸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서로 챙겨주고 나누던 정이 눈에 아른거리겠지요. 돈 버릴기라고 아침에 아무것도 없더만 이제 여고 됐다. 두 개로서 사장 먹으라. 속은 든든해도 마음은 허한 의령대. 달리는 찻장에 비가 내리네. 그리움을 가슴을 젖히네. 눈은 사연서 난다. 추억의 나를 울린다. 이제 비가 올 것 같다 좀. 마산 친구들 빠이빠이. 이제 차가 움직이면 우리 못 오거든. 빠이빠이. 꼭지야. 이제 마산 친구들 빠이빠이. 정들었던 상인들과 아쉬운 작별을 나누고 시원섭섭하게 기약 없는 발걸음을 돌리는 평촌 사람. 수십 년 제집처럼 드나들던 마산역에서 이제 평촌역으로 갈 마지막 열차를 기다립니다. 그래도 강가에 마산 함시 놀기지. 놀지. 이야 나도 별난 같아. 차가 뭐 버스가 꼭 출퇴근 해주면 이거 타고 올 수 있다. 출퇴근 나는 절대 못 타고. 물을 타고 끼고. 네가 아무다 우리 가깝더라. 차랑 게 내가지 티하면 추락해라. 산비를 뚫고 온 평촌행 마지막 기차.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지고 기차처럼 달려온 의정댁에 지난 세월을 싣고 마지막 기차는 달려가. 지난해 10월 23일 경전선 진주 마산 구간 복선화로 평촌역은 굳게 문을 닫았습니다. 90년간 기차가 달리던 철도도 폐쇄됐습니다.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는 평촌에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혼자 사는 의령댁 마음이 새노란 배추 속살처럼 들떠 있습니다. 아이고 야야 오나. 아이고 니가 일등하네. 김장을 앞두고 아들네가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매체 아들님 되십니까? 매체. 네, 네 번째입니다. 어디서 오시는 길이에요? 그제서. 하림댁을 위해 생굴을 사온 넷째는 무뚝뚝해도 속정 깊은 아들입니다. 그럼 오늘 그러면 다 오신다 했어요? 아마 거의 다 올 겁니다. 오십니까? 몇째 되십니까? 셋째입니다. 아직 오셨어요? 하림댁은
오형제의 겨울을날 배추 300포기를 혼자서 절였는데요. 어떻게 간은 잘 뱄습니까? 배추도 신선하고 거기 맛있다. 느낌했어요. 해마다 김장철이면은 우애 깊은 아들들 덕분에 하림댁네 마당은 시끌벅적해집니다. 굴 화로에 둘러앉아 밀린 이야기를 푸는 참인데요. 화제는 당연히 장사 얘기입니다. 이제 고등어 할매들도 먹고 살 거다 이거 이제. 알겠지 뭐. 잘 됐어. 어. 그럼 내 마산 가서 누가 오는 거 마치 네가 죽었나? 죽게 죽게.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지. 근데 이때까지 뭐 숱하게 장사한다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뭐 아버지한테 많이 뭐 이렇게 그래 했는데 뭐 안 고쳐지는데 뭐 그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야지. 안 움직이면 거기로 가는 거지. 어른들이 신병같이 마산 나갔다 오야 우울증도 풀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기차끈에 만나면 또 여기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어른들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뭐 사는 얘기도 하고 그래 소주 한잔 자시고 이런 기지. 어머 이거 잠시만. 살아온 인생 절반을 시장에서 보낸 의령댁 고생길을 오 형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댕기면서 보면 막 고생하는 거 보면 막 하지 마라 이렇게 해도 이제 나가 아이 들은 때는 야도 그렇게 한다 얘가. 왠지 이석하면 앉아있으면 침이 들고 우울증도 생기고 하는데 댕기라 이렇게 하지. 내가 너무너무 할배집 시집을 살았어. 그만 그 세상 빌고 나면 요 집에 저 집이 댕기면서 난 놀러나 댕기고 가지 세고 그런데 마산 대이고 보면 아들 집에 놀러도 안 가지고 또 남매들 살아야 되고 아들도 뒷바라치 해줘야 되고 그렇다.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보탠 김장이 참 정말 푸짐한데요. 왠지 이제 너무 안 계십니다. 김장군장. 자,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각자 집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도 뭐 이수가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이 배추 농사 지주고 하니까 마늘 농사 지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자식들을 위해 농사를 짓고 자식들에게 폐가 안 되려고 장사를 해온 의령댁입니다. 장성한 아들에게도 어머니는 여전히 든든한 우리입니다. 보기 좋고 지구가 그래 현지간에 이럴 때 한번 모이고 자 말다는 모도 안 그럼 모이지나 응? 지지 묻고 산다고 안 모이지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응. 아랫목에서 해묵은 앨범을 펼쳐둔 밤 심은 대살 못 때라 심은 서서 되는가 뭐 빠마를 해가 있고 심은 대살 못 때라 꽃 같은 새댁은 여든을 훌쩍 넘겼지만은 다섯 손가락 다 소중한 자식들이 남았습니다. 아, 다 왔다 했는데 막놀이나 현수도 있고 다 있다 생일이에요 생일 우리 막내 아들 하나 신기해 사진 하나 잘 찍어서 도사 중에 있네. 시장에 업고 다니던 막둥이가 벌써 마흔이라니 세월 참 빠르죠. 한문 글자를 하다 이자 삐리 사서 기가 차서 우리 아들 이름자로 전신이여 내가 적어놨다 이거 내가 신구보리 큰아들이고 두채꺼 종보 영보 갱보 철보 그나저나 우리 하림댁은 기나긴 겨울을 어찌 보내고 있을까요? 겨울 내 싸늘했던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바깥 양반. 아우 힘들게 내가 뭐 이제 벌써부터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요? 뭐 마산 가고 싶어 안 돼요. 누가 가고 싶다고 그러세요? 하는디라고. 나한테 말 못하고 참 기분 마사지 하려고 이제 내가 하는 거지. 하림댁이 눈이 빠져라 눈 맞출 만한 게 두부 말고 있겠습니까?
기어이 하림댁이 이를 내고 말았네요. 하림댁 성화에 못 이겨 부부는 꽁꽁 언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두부를 쓰는 중입니다. 아들한테 용돈 안 얻으시려고 큰아들 카드 얻으시려고 공개네. 힘들어서 안 되고 가태료가 너무 많이 붙어서 안 되더라고. 자나깨나 자식을 위하는 하림댁입니다. 우식은 자세하면 난 두부 사먹는 사람한테 그만 삼으라고 내가 전화 오길래 그만 삼으라고 했는데 그만 사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만 사먹으라고 그만 그래도 해고 어렵군데 뭐 사감천 전화 와가지고 저기 두부 해놓으라고 해요? 응 전화하고 오늘 사러 오기라고 그렇다 한들 바깥 양반이 없었다면은 엄두도 못 냈을 일입니다. 고맙지 뭐. 안 고마워. 이 혼자서는 못한다. 이 많은 거로 한두 대 같은 뭐 혼자서 해가고 아들 주지만 이 많은 거는 못한다. 콩이 여덟 대를 되는데 혼자서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아버님이 도와주시니까 하시는 거죠. 평촌역이 문을 닫은 뒤로는 두부솥엔 얼씬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뽀얀 콩물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날아갈 것 같은 하림댁입니다. 그 마음을 아는 바깥 양반이니 춥고 힘들어도 어쩌겠습니까? 내가 져주지. 내가 져줘. 내가 뭐니? 이기긴 하는데 져주시는 거예요? 져주는 거지. 남자가 이겨야 되지. 여자가 이기면 되나? 안 그러나? 근데 뭐 어머님 이기신다면서요. 할머니가 이기지. 할아버지가 저 할아버지가 이기세요? 그럼 어머님은 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져주고 내가 50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누가 지고 이기고 뭔 대수겠습니까? 맞춰주고 고마워하며 정으로 사는 거지요. 은근한 장작불에 4시간 연거포 끓인 콩물을 모판에 부을 때는 기분이 참 그만입니다. 힘들어도 이 맛에 또 마음을 내는 거지요. 마음은 정리이지 뭐. 마음은 계속 하고 싶으세요? 계속 안 하다 이 힘이 얼마나 드는 거 아나. 짜봐라 이제 짜는 거 힘이 억수로 많이 들어. 두부 쓰느라 놓친 점심을 준비하는 하림댁. 메뉴는 당연히 두부입니다. 이건 이제 밥 식사할 때 드시려고요? 응. 식사할 때 접사라고 이게 일부러 남겨놨다 이거. 무뚝뚝해도 바깥 양반 챙기는 마음은 두부처럼 보드라운데요. 여기 집에 하는 거는 좀 식어야 이거 안 받아낸다고. 맛이 좀 이렇게 있어요? 따뜻하게 맛있지 뭐. 맛있어 좋지. 두부라면 참 징글징글할 텐데 맛나게도 드십니다. 어찌 물리지도 않습니까? 고소마이 맛있다. 잡사 같이 잡수자. 응? 어머니 저 집중 만드신 거랑 더 맛있어요? 몰라요. 우리 지금 어디 만나는 거 사서 그런가 뭐 고소마이 뭐 그래. 이 고소한 맛을 혼자 몰래 먹고 말겠습니까? 하림댁 마음은 벌써 시장으로 가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반. 어둑어둑한 골목길을 나서는 하림댁 부부. 오늘 이거 쌀 많이 가지고 여기. 짐 많다고도 뭔 소리 하게 됐다. 누가? 기상. 아, 버스 기사가. 그 짐이가 이 참 짐 차가고. 김 기사는 안 먹고. 아니 평촌역에 기차도 안 다니는데 무슨 수로 시장을 나간단 말입니까? 어라. 버스가 있었군요. 그런데 이분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신데
버스에서 만나는 반가운 얼굴은 바로 의령댁입니다. 기차에 가네요. 예, 아이고 날이 추운, 추운 게 뭐 기차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 엉끼는 친구를 이래 만나네. 아이고 이 오늘 뭐 나가는 그래, 뭐 배차. 아이고 날도 추운데 무슨 보따리가 이렇게나 많습니까? 여기는 뚜껑 배차 또 도시상은 사물 난가 싶으니까 가게. 안 그러면 마산 갈 일도 없고 마산은 바람도 쐬고 길이 잡힐까 싶어서 가봐야지. 의령댁은 행여라도 평생 오가던 길을 잃어버릴까봐 시장 갈 마음을 냈습니다. 배운지 안 하는 것보다 더 힘드네요. 힘들지. 배운지 어디야 뭐 여기까지 막 실어주면 되는데. 두부에 쌀자루까지 할아버지는 이 많은 짐이 걱정이 돼서 할인댁을 따라 나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상이 안 보여. 엄청 고맙다. 잘 팔고 있어. 고맙습니다. 새로 생긴 역까지 가려면 또 버스를 갈아타야 하니 보통 성가신 일이 아닌데요. 보다 못한 버스기사의 도움을 받아 겨우 짐을 옮겨 싣는 중입니다. 어머니, 할아버지는 바로 들어가시네요. 응?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까지 안 갔기는. 아니, 집에서 이제 두부도 팔고, 쌀도 팔고 그러나. 두부 요거 때문에 살아가가지고. 두부는 언제가 추운데 하노? 춥기는 못 추우시거든. 아유, 참. 오늘 날 날이 많이 따시다. 할인댁 성화 때문에 두부를 쓰고 여기까지 따라 나섰지만은 통 마음이 놓이질 않는 할아버지. 시장까지 가려면 고생길이 한참이나 남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고 그런 건 없었는데 여기 절대에 놓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 이거는. 아, 지금 노선이 있는 건 아니네요 원래는. 원래는 노선이 있는 게 아니지. 그건 일부러 들어가는 거라 이거는. 요 이것도 이제 새로 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까지 기차로 달리던 길을 이젠 버스로 달려가는 중입니다. 기사들이 모두 시 사람이 좋아가지고 모두 많이 도와준다. 남아서 가야 된다. 그만큼 너무 좋은 사람이 많지. 원덕마을입니다. 다음은 원천삼거리입니다. 갈아탄 버스가 도착한 곳은 새로 생긴 반성역. 이 많은 짐들을 끌고 다시 마산 가는 기차를 탈 참입니다. 여긴 역시 좋습니다. 응, 여긴 역시 좋다. 새로 옮겨온 반성역은 도시 사람들 낯빛처럼 광이 날 정도인데요. 의령댁은 자꾸 오래된 평촌역보다 좋은 줄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새 것인 반성역에 어울리지 않는 보찜들. 조금만 꿈을 내면은 기차가 휑 달아날 것만 같아 의정댁은 마음이 급합니다. 엄마 바뀌었을 뿐 이제 하나는 다 똑같네. 똑같지. 똑같지. 차 두 번 타는 거 하고 그죠? 네. 두 번 타고 빈빈 둘러온다 하는 그 이유가. 새 철길이 들어서면서 옛날 철길은 이제 폐물이 됐습니다. 마산 가는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마음이 느끼는 거리는 왜 이렇게 멀까요? 버스를 갈아탄 뒤 다시 열차를 타고 집을 나선 지 두 시간이 지나서야 마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래 걸려도 할인댁한테는 어제 온 듯 반가운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일찍 왔네. 응? 웃지 않아? 먼 길을 돌아서 찾아온 익숙한 자리.
따뜻한 커피가 하림댁을 반깁니다. 잘 살아. 아이고 고마워요. 이리 고맙걸 한다. 따뜻하고 달짝지근한 이 맛. 시장에서 주고받던 정이 딱 이 맛입니다. 많이 얻어먹는다. 이거 다 준다. 아, 많이 얻어드세요? 응. 여기가 제일 좋은 데라요. 우리 여기 앉은 경로당이다. 나오면 돈 주지. 코스모스 피어 있는 딘딘딘딘. 인사 한번 제대로 하시는데요. 오랜만에 시장 나온 하림댁을 반기는 노래입니다. 이뿐이 꽃뿐이 모두 나와 반겨 주게. 저 찍어야지. 딴딩딩딩딩딩딩 그리운 나의 마산녀. 잘한다. 저분 아시는 분이에요? 여 시장이 만날 여 금방 산다. 시장이 만날 이신게네. 하루에 아무 좋은다. 그래 노래 불러주시고요. 응. 노래 한곡 들으시니까 어때요? 좋지 뭐. 고춧가루. 그 의령댁의 작은 등짐에서는 뭐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겁니까? 친구는 이거 얼마 봅니까? 그래갖고 이제 많으면 뭐 6천원도 봐. 아이고 나 못 살겠다. 예, 우리 사형이 그러는 갑다. 못 살겠다 네. 아이고 참. 세상이 아무리 야박해도 시장 인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이고 오는 거로 보고 그만 퍼뜩 이걸 사주네. 내 못 살겠다. 그러니 어떻게 이 맛을 등지고 살겠습니까? 두부 장사는 만다 잘 올라갔나. 그가 장사가 잘 되나. 칼바람이 유난스러운 날. 절절 끓는 아랫목을 마다하고 시장 바닥에 앉아 사서 고생을 하는 하림댁은 두부를 좀 팔았을까요? 강추위 탓에 손님이 뜸한 것 같더니만은 드디어 첫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마수는 했으니 두부가 팔리는 건 시간 문제. 속속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니시하고 한 개 더. 그 질도 좋고 고소하고 마시고 이래서 집에서 직접 해보기 때문에. 아 집에서 하시는 거 아세요? 예. 단골이세요? 예. 아 얼마나 단골이세요? 13년? 13년 차요. 와. 저런 데 줘야지 아직. 그래? 다음 주에 왜 없다? 그러면 안 된다 아직. 콩이 너무 비싸서. 그래 알았어. 다음에 주세요. 예. 다음에 주세요. 예. 하루 이틀 한 장사가 아니니 13년 단골에 외상 손님까지 있습니다. 아 한참 기다렸죠. 살려고. 아 다른 데서 사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꼭 여기서 사요. 왜요? 그냥 한번 아는 정으로. 한번 아는 정으로. 네. 네. 이게 안 나오시면 걱정되고 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픈 줄 알았어요. 어. 물 안 내린다. 아이 그래도 괜찮아. 어, 잘 가시. 안부 걱정에 목을 빼고 기다리는 손님이 있으니 어떻게 하림댁이 두부를 안 만들고 버티겠습니까? 한 못 2,000원인 두부 네 판을 다 팔아도 6만 원. 콩값을 제하면 15,000원이 겨우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도 미친다는 생각보다는 고생해서 번 돈이 고마운 하림댁입니다. 오늘 12만 원. 12만 원 오셨어요? 네. 싸라고. 기분은 어떠세요? 좋지 뭐. 응? 두부 다 팔았는데 안 가세요? 아니 12시 8분 차 타기 때문에 아직 1시간 더 있어야 돼. 이거 팔 복신에 사러 올라가 지금 앉아있는다 기다린다. 기차 시간 맞춰 기차 시간 맞춰서 간다. 기차 시간을 기다리는 사이 어물전을 기웃거리는 하림댁. 이모야
고등이 이건 엄마고. 고등어는 두부 만드느라 고생한 할아버지를 위한 잔거리입니다. 자, 되겠습니다. 단돈 1,000원도 허투루 쓰는 법 없이 두부를 팔아서 알뜰살뜰 살림까지 꾸리게 해준 시장입니다. 하림댁은 시장이 그저 고맙습니다. 그 버신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응? 버신 거 가지고. 버린 거 가지고 할배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다. 맛있는 거 사 드실 거예요? 응. 여, 어야, 세월이 가기 좋다. 어,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여도 여는데도 오지. 내가 아프면 여는데 올 수 있나? 어, 그러나 그 우리 셋째 아들 말다나 집에서 단걸거든. 어머니 댕길만 하면 댕기에서 우울증도 안 생기고. 어, 그 아들 말이 안 맞다. 기찻길 옆 평촌마을에서 하림댁과 의령댁은 기차 시간표대로 기찻길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 기차가 서지 않는 평촌마을에서 하림댁과 의령댁은 다시 시장으로 갈 새봄을 기다립니다. 하림댁과 의령댁 이야기는 평촌역의 마지막 기록이자 여전히 살아있는 추억입니다.